제주 4.3 발발의 도화선인 1947년 3.1 발포 사건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4.3이 발발하기 전 1년 동안의 피해에 대해서는 진상조사가 미진했던 만큼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1947년 3월 1일 관덕정에서 발생한 발포 사건. 무고한 제주도민 6명이 목숨을 잃었고, 도민들의 분노는 30 총파업으로 이어졌습니다. 미군정은 총파업을 불법으로 간주해 1년 동안 무려 2,500여 명의 도민을 검속했고, 이듬해 4월 3일 제주의 비극의 역사 4.3이 발발했습니다. 4.3 발발의 도화선인 3.1 사건. 3.1 사건 피해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3.1 사건과 30 총파업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244명 가운데 대다수인 200여 명은 당시 20, 30대 청년. 이들 가운데 절반은 재판을 통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실태조사를 진행한 4.3 도민연대는 피해자 또는 유족을 대상으로 면담 진행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면담에 응한 200여 명 가운데 90%가량이 당시 왜 감옥에 끌려갔는지, 어디에 수감됐는지조차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40%가량은 아직 4.3 희생자 신고조차 하지 않았는데 그 이후로 희생자 신고 대상인 줄 몰랐다는 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제라도 좀 관심 갖자. 그리고 희생되신 분들의 명예를 제대로 회복시켜드리자 하는 의도가 뜻이 있습니다. 4.3 도민연대의 이번 조사는 그동안 미진했던 3.1 사건과 30 총파업 피해자에 대한 진상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한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수형 희생자로 지금 결정이 되었는지에 대한 파악조차도 지금 현재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누가 해야 할 것인가? 4.3 도민연대가 할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정당국이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추가 진상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43재단의 조사연구실이 해야 할 것인가? 지금껏 대부분의 진상조사나 피해 회복이 4.3 발발 이후에 초점이 맞춰진 가운데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3.1 사건을 비롯한 앞선 시대적 상황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